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이죠. 자, 21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가 지금 원에 내접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인 상태인데, 여러분한테 호 AB하고 지금 BC하고 CA가 1대1대 1이에요.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하고 정비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조각, 아니, 중심각이죠, 중심각. 중심각. 중심각의 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심각의 b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자, 중심각의 2분의 1이 원조각이니까 원조각의 b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B라는 것이 이 호의 길인데 이거의 중심각을 찾아보면 이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이게 중심각이죠. 이 중심각인데 이 중심각의 원조각은 뭐가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원조각이. 아, 그러면 지금 얘의 원조각이라고 치는 것이 지금 뭐냐라고 하니까 각시인 거야, 각시. 그럼 BC에 대한 BC의 호 BC에 대한 원조각은 뭐냐? 이건 거죠, 이거. A 각 A 각 A. 자, 그다음에 CA에 대한 자, CA에 대한 원조각은 지금 각 B가 되는 거야. 아, 각 B가 되구나. 자, 그러면 호의 B에 대한 중심각, 그 다음에 원조각의 비는 정확하게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를 갖다 세타로 넣는 순간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몇 세타가 되냐? 4세타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세타 더하기 4세타라는 것은 자 6세타인데 얘가 파이죠, 파이 180도. 자, 좀 위에다 써볼게요. 자 세타 더하기 지금 4세타는 지금 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세타라는 건 지금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1대 1대 4, 삼각형 ABC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넓이. 자,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6분의 파이 세타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했어요. 얘가 30도, 30도, 얘는 3분의 2파이니까 12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뭐, 우리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반지름을 줬어요. 반지름 1. 그러면 사인 법칙 사용합시다. 일단 얘가 6분의 파이. 자, 사인의 지금 6분의 파이야. 분의 지금 a, b죠. 그럼 이게 ER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AB라는 것은, 자, E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라는 것은,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이에요. AB를 구했죠. 그럼 AB가 지금 1이고, 여기도 1인 상태예요. 그러면서 4세타라는 것은 3분의 2파이였죠?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S를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자, 1 곱하기, 1 곱하기, 자, 사인의 3분의 2파이.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아, 그러면 자, 4분의 지금 루트 3이 자, 삼각형의 넓이가 되면서 답은 몇 번이십니까? 자,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2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10일 때 자, 중점을 여기 잡았어요. 중점을 잡은 당시에 지금 알파베타의 각을 지금 각 A가 알파베타 각이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지금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b를 구하래요, b. 자, 그러면 뭐 지금 맘 먹으면 지금 bc를 구할 수 있나요? 아, 없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두 변과 지금 끼인 각이 주었는데 끼인 각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얘가 중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지금 중점이라는 것은 이 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뭐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한 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같은 거고,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밑변의 비는 넓이의 비하고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해 봅시다. 2분의 1에 지금 이 삼각형이라고 해 봅시다. S1. 자, S1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지금 여기 AM 곱하기 사인의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S2라고 잡아볼까요? 자, S2라는 것은 자, 2분의 1 곱하기, 지금 10 곱하기, 자, AM,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떤 상태다? 같은 상태죠, 지금. 1대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해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쳐내고, 같으니까 이렇게 쳐내서, 관찰해 보면 지금 8의 사인의 알파는 뭐하고 같냐면 10의 사인의 베타. 자, 얘가 4고 얘가 5예요. 그러면 자, 사인의 지금 베타분의 사인의 알파라는 것은, 자, 알파라는 건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하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라는 답을 얻어냈어요. 답은 3번입니다. 22번이었어요. 자,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23번을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죠. 직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 자, ABC가 있을 때 지금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딴딴딴 그려놓은 상태예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자, 이렇게 됐을 때세 변, AB하고 BC, CA를 각각, 뭐, 길을 A, 여기 B, C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 라지 C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육각삼각형 지금, 육각삼각형 보이는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각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육각이죠? 이상하게 생겼지만. 자, 그래서 저거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본데, 지금 보기에 주어진 이 기호로. 자, 이거 문자로 나타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넓이니까 지금 쪼개져 있는 부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라는 것은 지금 2분의 1 곱하기 AB죠. 자,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C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A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B의 제곱이. 아,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관찰해 보면, 자, 쉬운 것부터 갑시다. 자, 여기하고 여기다. 이거의 넓이다.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B, 여기가 A죠, 지금. 여기 한 변에 A, 여기 B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도 AB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나머지. 잠깐만. 자, 여기 봐볼까요, 여기? 요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는 B고, 여기는 C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관찰해 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자, B 곱하기 C 해서, 사인의 지금 A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어요. 여기 측면에서.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직각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각은,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한 요 부분은, 자, 이각하고 더해서, 이각하고 더해서, 이각하고 더해서, 여러분. 자, 얘하고 얘 더해서 얼마예요? 180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사인 A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자, 이각이요. 아, 사인 A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죠? 자, C분의 얼마다? C분의 B다. 그러면, 자, 이각은 뭐냐라고 했더니, 자, 파이에서 A 뺀 거죠. 되시죠? 그러면 사인에 곱하기 사인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결국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에 a하고 같으니까 자 얘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사인에 a하고 같다 이거죠. 자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얘는 c분의 p 이렇게 될 거야. 되셨죠? c분의 b죠. 여기 맞죠? c분의 b. 그 다음에 bc 곱하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지금 2분의 1을 곱하기 b의 제곱인데 선생님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자 일단은 여기가 b죠? 지금 여기가 c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a죠. 그러면 c분의 b니까 뭘 잘못됐는지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 저기를 a로 잡았고 베타를 잡았는데 c분의 뭐가 됐냐면 아, 이걸 잘못했네요, 선생님.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 뭘 잘못했냐면, 이걸 잘못했어. 사인 A. 사인 A는 지금 여기 각이죠, 여기. 이것뿐의 이거니까 C분의 A가 되네요. 그렇죠. 순간 헷갈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C분의 B는 코사인 A가 되는 거죠, 코사인 A. 그렇죠. 아, 그러면 자, 이렇게 지워내시면 얘가 A, B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뭐또 구했어요? 아, 얘도, 여러분. 자, 여기 보이는 이 연두색 요 사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A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얘를 구해봅시다, 얘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A고 여기는 뭐예요? C죠. 그럼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취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봐볼게요. 여기는 사인의 B를 구해봅시다. 사인의 B를 구해보면 사인의 B는 자 이것분의 이거니까 아 C분의 B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 각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각은 여러분 파이 마이너스 당연히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일 거니까 자 이각하고 이각 더해서 180도 이렇게 되겠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파란 거 구해볼게요. 자 파란 걸쓱 해서 여기서 구해봅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B가 되는데 결국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하고 같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A 곱하기 지금 C 곱하기 사인에 B라는 것은 C분의 B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2분의 지금 AB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면 지금 옆에 지금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제외한 자 요것도 2분의 AB, 요것도 2분의 1AB, 요것도 2분의 1AB, 요것도 2분의 1AB네요. 2분의 1AB의 넓이를 갖고 있는 게몇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전체 육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 플러스 자 C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지금 2분의 AB가 몇개 있냐라고 하면 4개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4개 있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자 2의 ab인데 자 요거 완전 제곱으로 묶고 싶잖아요. 막 강렬한 욕구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도 해봤더니 답이 없어요, 답에. 그러니까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다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답하고 싶지만 답이 없다고요, 보기에. 그럼 이제 뭘 사용해야 되냐면 자, 마지막 처리를 좀 약간 꼬아놨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보여지는 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A라고 했고 여기가 B라고 했고 여기를 C라고 했으니까 자 무슨 거라서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요거.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C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C의 제곱에 플러스 자 2AB 이렇게 될 거고 자 여러분 2로 묶을 거죠. 2로 묶어 보시면 자 C의 제곱에 플러스 AB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답이 몇 번? 자, 3번에 요 보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23번을 해결했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은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꼭지점이 그 대변에, 한 꼭지점이 그 대변이죠, 대변. 그 대변에 몇대 몇으로? 자, 여기가 자, 3대 1로, 자, 이렇게. 딱 꼭지점이 이 점에 3대 1 위에 내분점에 오도록 접었을 때 접힌 색칠한 부분. 아, 그럼 지금 여기가 색칠을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냐면 얘를 갖다 접었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그렇게 되겠죠. 쟤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일단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쟤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해보면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조건만 나와있죠, 지금. 얘가 정삼각형. 그럼 정삼각형은 여러분 뭡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서 세, 내각의 크기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기를 여러분 여기가 60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60도죠, 당연히. 자,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자, 이거 60도. 그런 다음에 여기도 60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양변의 끼인각을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얘를 만약에 X라고 친 다음에 여기도 X가 되면 접혔으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X니까 여기는 8-X가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 요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3대 1이니까 전 8을 갖다가 4분의 3 하면 여기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하니까 여기가 2인 거죠. 아, 그러면 세 변의,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이각을 아는데 지금 이게 미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X를 구할 수 있다. 무슨 법칙 사용하면? 코사인 이 법칙을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를 선생님이 Y로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8-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XY를 한번 구해봅시다, 직접. X를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하니까 이렇게 해보시죠. X의 제곱은 8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6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에 자8 마이너스 X에 자6
곱하기, 자,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제 되겠다 이거죠. 자, x의 제곱하고 여기 x의 제곱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0이 되겠고, 여긴 64 마이너스 16x. 플러스 얘는 36. 자, 마이너스 28은 16에 플러스 2x인데, 자, 6까지 계산하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합시다. 자,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자, 이거 지워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10x니까 넘기면 자 10x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0인데 100에서 지금 48 빼니까 52가 됐네. 자, 그러면 x는 얼마예요? 자, 5분의 지금 26 이렇게 되겠죠. x값이 구했어. 딱 정수로 떨어지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y값 구해볼게요. 자, y값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y값은 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y의 제곱이라는 것은 다시 8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서 플러스 자 2의 제곱인 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8 마이너스 y, 8 마이너스 y의 곱하기 지금 2의 코사인의 똑같이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이거하고 이거 지워내시면 돼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 y제곱 y제곱 지워지니까 여기 0이고 자 64에다가 마이너스 자 16y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여기 4고 자 여기는 자 여기 여기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6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지금 14죠. 마이너스 14인데 넘기면 14y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70인데 빼면 얘가 54 이렇게 된가요? 아니죠. 70이 아니죠. 68이죠. 68에서 빼면 10 68에서 빼면 얼마입니까? 52가 되겠죠. 52. 그렇죠? 자, y는 2로 나누면 자, 7분의 마찬가지로 26 이렇게 되겠네요. y까지 구했어요. y까지. 어, 그러네요. 자, 그러면 xy 구했으니까 여러분 빗금친 부분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60이니까 뭐 이거 구하나 지금 이거 빗금친 부분 구하나 똑같으니까 자, 해 봅시다. s라는 것은 자, 2분의 1 곱하기 7분의 얼마예요? 26 곱하기 그 다음에 xy 자 이거 y 이거는 x 곱하기 사인의 얼마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4 계산 여기 13 자 여기도 13 자 35분의 13의 제곱은 169 이렇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자 루트 3 해주시면 되니까 숫자가 좀 크게 나왔지만 여러분 답이 보기 있죠? 5번입니다. 그렇죠? 자, 2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봅시다. 자, 25번은 기출 문제인데요. 좀 이제 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이 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를 줬어요. 6, 4, 5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어떤 내부에 있는 한 점 P에서 각 변의 수선의 발을 뚝뚝뚝 떨궜죠. 수선의 발. 그러면 수선의 발이 나오면 여러분들 높이 생각도 하지만 넓이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선의 발이 떨궈져 있으면 각각의 높이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넓이로 생각하는 거. 자, 그 다음에 PD, 요거 PD하고 지금 PE가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삼각형,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아니까, 여러분들,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이 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변의 길이 아니까. 그럼 이 각을 왜 구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도 수직인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럼 여기 수직인데 지금 요거. 자, AFPE는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내각합은 360도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인 동시에 얘하고 얘 합쳐서 몇이에요? 아, 얘하고 얘 합쳐서 180도인 거죠, 여러분. 그럼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뒀다고 하면 자, 이 각이라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각과 여러분 자, 요 변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지금. 2분의 루트 7이죠. 2분의 루트 7. 그럼 요 변의 길이만 딱 구해내면 되겠다 이거죠. 저 사각형. 어, 그렇구나. 그럼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루트 7이 하나 나와 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FP죠. PF라고 합시다. PF의 길이, 곱하기 사인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다 이거죠. 자, 사인의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죠. 사인의 알파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3변의 길이니까, 저걸 구할게요. 사인의 알파 값을 구하기 전에 코사인의 알파 값을 먼저 구해봅시다. 어떻게? 3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자, 6의 제곱 플러스, 자, 5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다. 자, 2 곱하기, 자, 5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예요. 자, 60에 36에 25죠. 마이너스 16, 자, 9, 4, 1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5로 약분할까요? 5로? 그러면 12. 맞은가요? 12. 그쵸? 12분의 9 이렇게. 또 약분인데. 그럼 4분의 3이죠. 코사인 알파값이 4분의 3이란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값이 4분의 3이니까 사인 알파값은 얼마니라고요? 여기 4분의 알파인데 3이라니까 여기 5겠죠. 당연히. 아니 무슨 소리. 자, 여기는 얼마예요?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루트 7. 16에서 9 빼면. 자, 그러면 구했어요. 사인에 여러분들 알파값을 내가 구했네. 얼마? 자꾸 왜 그래.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서 이럴 수 있어요. 사인에 파이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하고 같죠? 그래서 4분의 7 구한 상태죠. 되시죠? 이렇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7에 곱하기 PF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얘는 사인에 알파하고 같으니까 사인의 알파가 얼마예요? 4분의 7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사인의 알파하고 같으니까 사인의 알파하고 같은데 이 사인의 알파가 4분의 7 구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PF. 자, PF를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각 변에 뭐가 내려져 있냐면 각 변에 수선이 내려져 있으니까 넓이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넓이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하면 자, 전체 삼각형을 세 개의 무슨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갠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삼각형 봐봅시다. 전체는 2분의 1 곱하기. 전체예요. 전체 큰 삼각형 ABC. 자, ABC의 넓이는 자, 이렇게 하죠. 삼각형 ABC의 넓이는 지금 APB죠. 플러스 자 A PC죠. 플러스 자 B PC예요. 이렇게. 자, 이거 합한 거 같죠? 그러면 자, 전체 삼각형은 자 2분의 1 곱하기 여러분 다른 색으로 합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인데 사인 A는 구해놨어요. 여기 사인 알파입니다. 자,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PB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제가 구하고 싶은 거 얘를 갖다 X로 놔버립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X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에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4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7이에요. 지금 APC 자, APC네요. APC를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 자, APC는 자, 2분의 1 곱하기 지금 5 곱하기 자, 높이는 2분의 루트 7 플러스 그 다음에 BPC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4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뭐 X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X만. 너 X 잡아내면 되겠죠. 얘를.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워집니다. 2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만 놔둬봅시다. 6X. 6X 다 넘겨요. 30. 자, 30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30이니까 2에 여기 3이니까 15. 2분의 지금 15 루트 7이죠. 그럼 얘 있는 계산을 다 넘기자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 얘가 2분의 5 루트 7이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4 루트 7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2분의 요 계산하면 2분의 얘는 2분의 8이죠. 그럼 2분의 이거 더하면 2분의 지금 13 루트 7이니까 여기서 빼면 2분의 5, 7, 루트 7이네요. 아, 루트 7 계산했더니. 이거 계산했더니 루트 7. 자, 그러면 X로 구했어요. X는 6분의 루트 7. X는 뭐였게요? 이게 X였죠, 여러분. 이게 X였어요, 이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얘는 6분의 루트 7. 곱하기 얘는 4분의 루트 7.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4, 4, 16에 96이에요. 96분의 딴딴딴딴 이렇게. 그죠? 4, 4, 16에 96분의 자, 어떻게 7 루트 7. 뭐 약분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자, 이렇네요.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게 루트 7을 놔두고 자, 이거하고 이건가요? 두 개를 더해 봐라고 하니까 얼마예요? 103 이렇게 되겠죠. 103. 자, 뭐 만만치 않은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 자, 코사인 이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내접원이었죠? 내접원이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에서 유래되어 있는 자, 수세만이 떨궈졌을 때 삼각형을 나누어서 넓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25번이었어요. 자, 26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림과 같이 운동장의 세 지점 OABA에 대하여 O 지점에서 A 지점까지 거리가 30m라고 나와 있어요. 다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가 30m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O에서 지금 여기 B까지는 40m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 자, 그런데 지금 각 AOB가 60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0위는 O점에서 출발해서 자, A점을 향해서 몇 초 1이에요. 몇 초 1. 자, O점에서 출발해서 몇 초 1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자, 그 점을 갖다 P라고 한 거죠. P. 아, P. 그 다음에 철수는 B 지점에서 출발하여 O 지점을 자 B 지점을 출발해서 O 지점을 향한데 몇 초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초 후의 상황을 나타내보면 자 O에서 지금 B점까지 이 거리가 T초 후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몇 T가 되겠어? 몇 초 1이니까 얘는 T초가 되겠죠. T초. 그러면서 얘가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Q점에 왔을 때니까 얘는 몇 초? 지금 몇 초 2m씩 움직이니까 얘가 2T 미터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 40-2t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0이와 철수 위치를 나타낸 점을 pq라고 했을 때 지금 0이와 철수가 동시에 출발하여 직선 pq가 직선 pq가 자 이렇게 평행이 되는 상태 그 상태의 t값 그 상태의 t값에서 그 상태의 t값을 가질 때 평행일 때 t값을 가질 때 지금 사각형 여러분들 AB 지금 PQ 이렇게 구하라. AB PQ 그렇죠? 자 요거 이상하니까 AB QP라고 합시다. AB PQ 자 뒤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요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넓이니까 전체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전체 큰 삼각형에 얘는 전체 큰 삼각형 OA 자 OAP 여기서 빼기 작은 삼각형 자 OPQ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OPQ 이렇게 뺍시다. 근데 뭐 평행하니까 닮음비 이용해도 되고 그런데 둘을 빼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자 일단 평행한 상태의 t값을 구하겠으니까 닮았죠. 닮았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변에 대응되는 b는 지금 30이고 자 이변에 대응되는 b는 40이니까 3대 3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t 대 40-2t라는 것은 몇 대 몇이냐면 3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4t에 지금 3, 4, 120-2, 3은 6t고 아 그럼 t가 얼마다? 10이다. 아 12초 후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pq라는 아 그럼 t를 12로 구했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보면 1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4니까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24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2분의 1 곱하기 자, 30 곱하기 40 곱하기 사인의 얼마? 사인의 60도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작은 삼각형이죠. 작은 삼각형은 지금 16 곱하기 12의 사인의 얼마? 6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 직접 해봅시다. 자 얘는 2분의 지금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는 자 셈하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10이 되겠죠. 아, 루트 3이래요. 루트 3. 루트 3. 그럼 얘가 300 루트 3이 되는 거고 큰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는
자,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6, 18에 48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계산하시면 252 루트 3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넓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T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자, 뭘 이용해서 여기서? 자, 평행하니까 지금 두 개 보이는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그때 T초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은 빼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쭉 배우고 거기에 관련된 공식, 그러면 관련된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거는, 자,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그 공식을 반드시 시험 전에는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